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 사는 최효진이라고 합니다. 머리도 많이 아프고 이제 저번 달에 보살집을 이제 세 번을 갔었어요. 세 번을 갔었는데 조상굿도 해야 되고 조상굿을 풀어보면은 이제 신내림, 그러니까는 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불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불려야 된다. 이렇게 세 군데 다 말이 나와서 정확한 사연을 알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네. 작년부터 두통이나 이런 게 좀 심했다는데 그 이전에는 괜찮았어요? 그 이전에는 뭐 보살집을 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안 했고 괜찮았어요. 그냥 허리랑 이제 무릎이 좀 아플 정도. 그 정도. 예. 네, 그 정도였고 이제 이번 연도 들어서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게 병원을 가도 증상이 없고 이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효진 씨. 네. 몸 안 아파요?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네.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뭐 어디야? 없어요. 손이랑 발 빼고 다 아파요. 효진 씨 내가 사주만 받았어. 네. 네. 보니까 어쨌든 조상의 가물, 신의 가물은 없는 사람은 없어. 조상 없는 사람 없고 지켜주는 신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무당이 되거나 이런 사주는 아니야. 대신에 자기 이제 사주나 기운을 보면은 원래 부모 덕이 없고 형제의 덕이 없어. 그러니까 임덕이 너무 없다는 거지.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 나무 같으면 되게 좀 약해. 어릴 때부터 약했을 것이고 어릴 때도 성격상 좀 소심하거나 내성적이고 이렇게 막 낯서고 이런 걸 잘 못할 거야. 네, 네. 그지? 네. 그렇다 보니까 성격도 원래 여자처럼 차분하고, 네. 뭐든 조심조심 가야 되는 사람이 분명한데, 네. 뭐, 살아오면서 환경도 다 있겠지만, 네. 이런 기운들이 부모들이 몰랐고, 어른들이 몰랐으니까, 네. 자기는 태어났지만, 네. 그 부모의 사랑을 다 못 받아라 돼 있고, 네. 그런 기운 때문에 뭐든지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하고 살아야 돼. 네. 그지?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능력이 안 돼 포기하는 게 더 많았을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남자랑 살고는 있지만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야. 지금처럼 많이 아픈 거는 이번이겠지만 그전에도 어디가 아프든 늘 아픈 걸 달고 살았던. 달고 살았던 것 같아. 머리가 아프든 속이 안 좋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도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지. 어떤 일을 해도 오래 못 하게 되고. 그게 사람들과의 소통이라 하잖아. 네. 소통이 또 잘 안 돼. 네. 자기 표현력이 엄청 부족한 것 같아. 네.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참는 거야. 뭐든지 다. 네. 그게 속에서 자꾸 병이 생기는 거야. 네. 근데 그런 기운에 자기는 차분하게 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속에서는 잘할 수 있으나 새로운 게 훅 치고 들어오면 네. 이제 멘붕이 오지. 네.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 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자기 집에 조상 라인은 뭐 알지 몰라도 조금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도 조금 많아. 어차피 내 본줄에서 최씨 집안에 어떻게 돌아가신 다는 몰라도 뭐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잖아. 근데 거기서도 자살을 했는지. 맞아요. 네. 너무 앞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떤 데는 우울증처럼 자기한테 죽고 싶은 생각. 자꾸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와. 근데 그게 이제 20대는 내가 이렇게 아파도 이길 힘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나이대니까 내가 또 버티고 살고 그런 기운이 와도 며칠 지나면 다른 일로 인해서 또 풀어지고 이렇게 견뎠지만 자기 나이가 있잖아. 이제 서른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는 바짝 쪼우는 거야. 그게 운세라는 거거든. 그의 운에. 운에서 자기를 계속 밀어붙여. 그럼 자기 나이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신랑의 이제 나이의 운세가 있잖아. 이 운세에서도 같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살했던 조상이 앞을 서서 오고 객사를 했던 조상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많이 오기 시작을 했던 거야.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좀 심해졌어요. 그게 뭐. 그 기운이 이제 자꾸 치고 오면서 너한테 알아달라고. 그래서 첫째는 자살했던 그게 아버지인지. 맞아요. 너무 앞을 서서 너한테 미안해서. 지연체가 너무 많아서. 아, 이렇게 눈물이 나냐. 제일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아버지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든 것 같고, 네가 또 시집을 간다고 계획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니까 아버지는 더 이런 것들이 너한테 피해가 안 돼야 되지만, 아버지가 살아생전이나 돌아가셔서 그 기운을 그대로 가시면 누가 풀어주지 않는다 하면 스스로 풀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미안해서 온 게 가시손이 되고, 그게 더 많이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 그 줄에 어차피 아버지가 오게 되면 할머니도 오게 되고 이런 줄을 타고 오게 돼. 이런 조상에서 지금 많이 왕래를 하거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저기 나가서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하늘에 보고 싶다고 몇 번 말하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고 네 그랬었어요. 아빠한테 네가 아는 조상이야 이거나 네가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인데 그치? 아빠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최씨 집안에 그 위에 조상들의 벌이든 공이든 이런 것들이 오니까 아버지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저승길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어린 니를 두고 갔을 때는 오죽했겠냐. 니가 또 그리고 제일 그리워하는 게 또 아버지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봤을 때 아버지 잘 풀어서 좋은 데 보내드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오는 이 조상 주력이 있으면 잘 닦아서 너한테 그게 너의 신체에 오정이 부처마다 기운을 줬던 거 안 좋은 거는 걷어주고 그게 신감으로 있는 거 맞지만 아까 그랬지 무당을 할 사주는 아니야. 그리고 닌 겁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면 잘 못해. 귀신이고 사람이고 뭐 다 겁나면서 그지? 그래갖고 많이 원래 사주에는 공덕을 많이 드리고 살아라. 너가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놓고 살게 되면 너처럼 이런 아픔을 안 주려면 네가 공을 많이 드리고 칠성이란 걸 알게 되고 조상을 알아야 이 결혼을 해서도 이 깨지지 않고 자식을 놓고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도 없잖아 많거든. 근데 그런 이유들을 알고 네가 더 건강하게 해야 결혼도 하고 애기도 놓고 하지. 예수님 봤을 때 돌을 닦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 같으면 집에 이렇게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고 절에 가서 공 많이 드리고 이런 줄이 너네 채씨 집에 많이 내려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환이 생겨가지고 채씨 집에. 그러니까 그 빌던 줄이 다 끊어지고 아니다 해도 벌이라는 게 있어. 이 우리 집은 하지 말아야 될 거. 내 사주에 안 맞는 게 있지. 옷도 내하고 안 맞으면 못 입듯이. 그러면 너희 집은 그만큼 공줄이 세고 불사를 많이 절에 불사를 많이 했던 집인데도 불구하고 개고기를 먹거나 산소 이장을 했거나 이런 바람들이 벌전이라는 거야. 이런 게 많이 내려오면서 남자들은 단명이 되게 되고 가정마다 다 이제 깨지는 수가 생기고 형제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아버지 때를 보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벌이 우환이 생겼던 거야. 이걸 닦아야 네가 무당을 한다 해도 이 벌을 다 닦아야만 무당을 할 수가 있고 네가 무당이든 아니든 이 공덕 이제 벌든 닦아주고 공덕은 네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만 네가 건강하게 살고 네가 건강하고 마음이 또 푸근해야 신랑도 감싸주고 네 몸이 이 기운이 잘 돌아야 애기도 생기고 그치? 갖고 싶어도 안 돼. 너무 간절하고 그렇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벌써 그런 문이 비리고 누린 거라 그래. 그게 안 좋은 기운이 벌써 네 몸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알았냐? 그거 오늘 벗기고 어떤 분이 너를 지켜주는지 판단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신랑하고 이제 잘 살
않도록 해보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다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 근데 너는 아 나는 어느 스님하고 인연을 잡고 네. 공을 많이 드리고 살아야겠구나 네. 라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하면 좀 여기가 한계가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뭐 우리가 선생님 풍선 잘 모르지만 이 주방하고 이 음식 먹는 데지 네. 음식 파는 곳이고 네. 화장실은 특신이라는 데가 있지. 네. 원래 화장실은 대문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곳이 옛날부터 네. 이제 주택상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이 구조에서 계속 충돌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지내다가 이사까지 하든지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조금 우리가 이만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너하고는 네. 되게 충돌이 좀 많아. 그래서 와서도 너 잘 못 잘 거? 네, 거의 좀 수면제 먹고 살아. 네. 잠을 안 잔단 말이야. 자꾸 예민하고 그러고. 네. 뭐가 자꾸 무섭고 뭐가 네. 꼭 너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네. 이쪽 올 때마다 항상 뒤돌아보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귀신 살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런 기운에서 충격이 좀 많아. 아, 네. 오늘날에 해오는가 신축년이요 달에 올 색은 동짓달이라 일진을 잡아 열 이튼 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화 대동안에 우리 기사생활하는 최씨 공주 무슨 사연으로 이정성에 인연을 짓고 신년을 지어 우리 여기까지 들어올 때는 몸이 아파서 잘 살고 싶어서 오늘날에 우리 최씨 공주 사주팔자에 그래 너는 사주에는 원래 비구니가 되거나 어떤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허나 그렇게 살기에는 뒤심이 너무 약해. 어떤 일을 해갈 때 뒤에 뿌리가 받쳐주고 뒤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은 좋은데 끝이 없다. 뭔가를 일을 하더라도 허지부지 다 흩어지고. 그러니 오늘날의 이정성 드릴 적에 첫째는 건강 찾자. 일신의 성불 보자. 내가 건강해야 내 주위도 밝게 지킬 수가 있으니 첫째는 건강 일신성불 받아보자 이정성을 하신단다. 어찌 이정성을 드릴 적에 어찌 부정영정이 없겠느냐. 천상천국에 놀던 부정이고 지하 28수에 놀던 부정 팔도명산에 놀던 부정 사회수비 용신 밑에 따라들던 부정 면면천천 도당 부근에 놀던 부정 다 상문의 부정이고 다 피부정이고 누림 부정이다. 동서남북 출입 부정이고 우마자바 대필 부정 소마자바 소필 부정 우마대마 살성화 부정이고 동방에는 청재부정이요 서방에는 백재부정이고 남방에는 적재부정이다. 북방에는 흑재부정이고 중앙에는 황재부정 우리 최씨가정 안도당에 조상의 칠성 밑에 놀던 부정이고 조상왕래 가망의 부정이다. 돌을 달아 석신화 부정 나무를 달아 목신화 부정 철을 달아 폐계 부정 불을 달아 다 화수의 부정이고 물을 달아 수신화 부정 삼재팔란에 놀던 부정 오늘날의 최씨 공주 삼재에 놀던 부정이다. 오늘날의 부부간의 인연 짓고 인연 끝에 상충을 넣던 부정 인수인연에 다툼을 넣던 부정이고 직업길로 막아놓던 부정 금전손재 실물재척을 넣던 부정이다. 오늘날의 이가정 명당 어쨌든 우리 최씨 공주 일신화 성불 지어줄 때 군산시라 대동 안에 경장동아 들어서서 이 용문암에 터주명당 도당부근의 길문 열아 차례차례 윤시제자 신장이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성수님 대신님 내 마은성가님 합의하여 천부정 만부정 거들어 갑시다.
오늘날에 채씨가정 부정영정 걷어서 가려주자 하니 영산부정 아니시냐? 조상왕래 가망부정 아니시냐? 개를 잡았다 영산아 부정, 뱀을 먹었다 영산아 부정, 자결을 했다 영산부정. 오늘날에 부친열에 눈물 짓고 앞을 선다. 따라 따라 내 따라 불쌍한 내 새끼야. 꽃과 언니라 들고 내가 삶에 지들려 한 잔 술에 죽어볼까 살아볼까 야간을 한 대 잘 못 먹다 보니 눈을 떠보니 왕창 길이고 죽고 나니 내 딸은 고아 아닌 고아 되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출근 났다라는 의미에서 앵연한 내 딸이 잘못될까 얼마나 노심초사 애썼는지 모른다. 내가 그렇게 간 게 너한테는 재미치고 내가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욱하는 심정에 내 정신 넘주고 술 기운에 그러고 보니 너한테 너무 죄인 같아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커멓게 매여 우리 딸 허리를 감고 딸 우리 공주 잘 살 수 있지?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지? 아빠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정성 하는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걸려서 영산고에 걸리고 계량고에 걸리고 약사고에 걸리고 이렇게 지옥고에 걸린 거 사저고에 매여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했던 거 오늘 이렇게 풀어서라도 잠시 닦아내고 아니다 아니다 해도 이 퇴시 과정을 둘러보며 할아버지 때 아버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개를 잡은 부정, 살생 부정, 먹었던 부정 너무 많이 들어온다. 오늘 썩 걷어서 예. 아버지도 닦아주고 조상님도 닦아서 가망 부정을 썩 걷어가신단다. 채씨가정 엄마 예. 성씨가 뭐고? 김이요. 채씨가정 김씨 명당. 예. 우리 채씨 공주를 보며 이렇게 칠성에 옛날에 채씨가정 칠 물 떠놓고 빌던 가정. 절에 불사를 많이 하고 신조단지 모셔놓고 빌고 년년 춘춘이 해마다 성주를 위하고 가정에 명이어 달라 복이어 달라 빌던 집인데 이 줄이 빌던 할머니도 빌었고 그 위에 할머니도 다 빌었던 분들이 맞으나 이 채씨 가정의 남자들이 워낙 고집이 세고 이런 게 타협이 없다 보니 이 빌던 줄을 다 끊어지면서부터는 아버지 때는 형제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격이고 네. 가정마다 제대로 된 온전한 가정이 없다. 그래서 이 칠성의 벌, 용신의 벌이 빌었던 이 줄이 단지에 물이 다 마르고 나니 건강으로 가기 힘들고 명이어 가기 힘든 가정이다. 그래서 네 이게 칠성줄이야. 칠성 용궁줄에서 같이 니를 꽁꽁 묶어놓으니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길을 건너기가 힘들고 마음은 얘기하는데 표현은 다르게 나오고 내가 이 사람이 분명히 좋은데도 이 사람한테 더 괴롭히게 될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도 내 정신 넘주고 헛말 빈말이 계속 나오는 격이다. 오늘 이렇게 묶여있는 거 풀고 가고 닦아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사바세기 남산아부증 해동화세일은 대한민국이요. 해오나 단년은 신축년이요. 달의 월색은 동지딸이다. 생기복특 날을 골라 일진을 잡아 열리튼 날에 전북 군산시라 대동안에 우리 기사생이 나는 제시 공주 제수운기 받아보자. 왜 이렇게 아픈지, 왜 뭘 해도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건지, 내가 막는 건지, 이유를 찾아보자. 오늘날 윤시제자 10년 짓고 있는지요. 이렇게 촬영팀하고 인연을 지어서 여기 군산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이정성 대릴직에 부정신령님 내 부정형 좀 걷어가시고, 팔도는 명산이라 다 길문 열어 가실 때, 우리 최씨가정 본주본양 10명 당산의 길문 열어, 명주도나 일곱 출성이 모시고 제성님 내 손길 잡아 우리 기사생이나 최씨 공주 명이 없어 명땜한다고 이런 거면 명의에다 명을 주시고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가도 이제는 그 가정에서 꽃을 피우고 아이도 낳아서 예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성이 분명하니 차례차례 산신님 내 모시고 도당 부근의 길문 열어 도당 칠성의 길문 열어 산 칠성님 내 손길 잡고 제성님 내 모셔서 천신령님 만신령님 차례차례 한번 모셔봅시다. 일광칠성 월광칠성 아니시냐 명주도나 일곱칠성 아니시냐 북도대성 칠원상군 아니시냐 오늘날의 옛날이라 그 애적 최씨가정 김시명다 대대손손 닦아오던 조상칠성의 질문 열어서 명주도나 복주도 칠성님 내 자 재성님 내 손길 잡아 이 가정 명당에 둘러보니 너를 보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제자라 해서 다 무당하더냐 이렇게 빌고 사는 것도 제자다.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공덕 드리는 것도 제자다. 그러니 너의 사주팔자 칠성의 꽃이 분명하긴 하나 칠성의 꽃은 이 무당을 얘기하는 거야. 하기는 맞으나 이 가정 명당에 이렇게 누리고 비리고 신들이 내려앉아서 너한테 양주 어깨에 명기주고 총기주고 너무 힘이 든다. 어찌하여 이 최씨 가정이 옛날에는 권력 자랑, 재물 자랑 하던 가정이 분명하나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어떻게 청춘 가고 소용 가는 일이 생기고 가정마다 윤기가 다 끊어지고 형제 간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 네가 최씨 집에 자손을 태어났다고는 하나 최씨 집 뿌리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버지 사랑받기도 힘들었고 엄마한테 태어나기는 했으나 엄마의 품이 어떤지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네가 뚝 떨어진 격이다. 그만큼 이 가정 명당에 이런 벌이 들어서고 아니 좋은 기운이 다 먹구름이 끼었는데 신인들 왕래에서 너를 지켰겠냐. 그래서 어찌 보니 불쌍하고 그래도 신락 같은 그 줄기로 명칠성이 너를 지키고 복칠성에서 지켜서 사고가 날만 해도 돌아가게끔 만들었고 네가 죽고 싶다 말을 하면서 죽으려고 안 해본 것도 아닌 걸로 보인다. 아니냐. 자살을 해볼까 약을 먹어볼까 손을 꺼볼까 할 때마다 신명에서 앞을 서서 아가 그러지 마라 때가 되고 시가 되며 날 만나고 알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또 한 고비 넘어가게 만들고 사람하고 상충이 들어서라도 그게 뭐냐 주먹이 날라오든 싸움이 일어나든 이런 것도 보여 그래서 그런 끝에도 네가 뇌진탕이 걸릴 뻔도 하고 넘어져서 그런 때도 네가 죽을 고비에 들었을 때도 이 신명에서 너를 지키고 있었다. 이 신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너한테 왔겠느냐. 최씨가정 4대 봉처 5대 솔선 손길 잡고 너를 점지했던 삼신불사 세존불사 내가 되고 명불사 내가 되고 복불사 내가 되어 손녀야 알미 왔다. 너한테 명주자고 내가 오고 복주자고 내가 와서 너를 아버지 시 빌리고 엄마 배 빌려 점지했던 삼신불사 내가 되고 명불사 복불사로 내가 왔다. 어찌하여 이리석은 내 손녀야
내 제자야. 행여나 네가 잘못될까? 도심초사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꽃 같은 내 소녀, 이 가정에 태어났다고나 하나? 눈치밥 아닌 눈치밥으로 평생을 살게 되고,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아버지 말 못하고, 얼른 가서 성인 되어서 네가 빨리 다 바깥 세상 나고 싶은 그 꿈만 하나 가지고 살지 않았더냐? 도나 도나 왼수에 도나 그놈의 돈이 뭔지 아버지 원망도 많이 하고 엄마 원망도 많이 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내가 태어나서 이런가? 아버지 말 못하고 가슴 아리 하던 내 소녀, 내가 왔다. 너 지켜주셔 내가 오고. 제시 가정의 시집온 며느리들 이 삼신벌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 딱각하고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또 한 가지 들어보며 내년 수전에 결혼식을 하려고 하냐? 근데 내년 수전은 둘 다 운세로 치며 너무너무 안 좋으니 결혼식을 하는 거는 내년이 들더라도 동지 지나고 하고. 알았냐? 그냥 사는 거는 살되 결혼식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날 일이 생기고 뭔가 시끄러워서 네가 결혼식 올리고 못 산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따가 결혼식을 올리도록 해란다. 그렇게 하면 알 것이 알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채씨 가정에 일을 들었은다 해도 안씨 가정을 둘러보면 이제 남자친구 집에서 공덕을 많이 드렸으나 개종이를 했는지 그 집안에 알아? 교회를 가는지. 교회를 갔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면 개종 바람이 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빌었던 칠성이 많이 꺾여 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 사는 대주를 봐도 공덕을 네가 이렇게 빌어주지 않으면 뭔가 출세를 하거나 한 가정을 가지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친정 엄마를 보고 친정 아버지를 봐서 네가 결혼을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는 말 못하니 그걸 디딤돌로 해서 너는 공덕을 들여서 가정을 가져도 바르게 이렇게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속은 차고 겉은 열나고 속에는 막 불이 붙는데 몸은 춥고 한기 들리는 거, 오늘 바람을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짜증나 죽겠지? 짜증나고 화나고 무당시킬 건데, 그지? 효진아, 지금 현재의 네 마음, 내가 선생님 말을 하며, 효진이 네 원래 마음 말고 현재 여기에 마음 그냥 표현하면 돼. 짜증나고. 자, 신을 모셨다가 할머니도 있지만, 아까 그랬지, 아버지 형제분, 그게 뭐 사촌이든 뭐든 형제 뻘에 신을 조그맣게 모셔놓고 청춘에 일찍한 조상이 있다, 물에 빠져갔다 있지. 수사래. 그 니한테는 고모 뻘 되는 사람. 너가 외갓집에도 신을 위하다가 신당을 막 차리고는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약을 먹었는지 어떤 자살 영가가 들어와. 그러면서 네 친구인지 네 아는 사람 중에 또 네 벌써 따라 들어왔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는 모르지. 그래서 이때부터 너한테 예감 빠르게 주고 직감 빠르게 주고 촉 빠르게 줘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주고, 그치? 그래서 그 무리에서는 네가 대장질 하고 뭘 해도 네가 촉 빠르게 해서 앞장서게 되고 그렇게 했던데, 왜 이제 와서 이제 좀 해보자는데, 이제는 내가 신 해보겠다는데, 꽃대신도 내가 하고 내가 선녀도 내가 되고 그래서 해보자는데, 아씨 재수없게 오늘은 안 해준다니까 생 짜증나고. 그치? 놀아봐. 그럼 한번 놀아볼까? 계속 뛰고 싶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놀아볼까? 그럼 놀아보자. 네가 누군지 효진이는 모른다.
효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몸이 비틀리고 오늘 영가가 어떤 영가인지 확인해서 잘하며 내가 한번 놀아보는 거 보고 신을 시켜주든 선녀를 시켜주든 한번 해보자. 잘 놀아야 할 수 있다. 답답하지요. 네,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 누가 오신 것 같아? 저는 할머니입니다. 제시 집의 네. 할머니. 네. 왜 오셨어? 저는 지켜주려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할머니가 옛날에는 공덕 삼선 드리고 네. 칠성님 좀 빌어나고 부처님 좀 빌어서 네. 산신 좀 빌어가지고 우리 자손도 명이어줄라 했으나 맞습니다. 세월이 바뀌다 보니 남자들이 말을 안 듣고 자손들이 말을 안 들으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집안은 풍지박산이 됐다. 그래서 그게 한이 되고 원이 되어 내 손녀 어떠마나 귀한 내 손녀인데 이렇게 불쌍하게 자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 손녀 옆에 와서 지키고 계셨다. 혹시나 잘못될까? 지혜비처럼 죽으면 어떡할까? 얼마나 걱정하고 맨날 죽는다 산다. 내 손녀가 그런 고민을 하니 그러지 말라고 할머니가 오셨는데 우리 애기가 너무 몰랐어요. 항상 지켜줬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도 누가 풀어주느냐 없으니 칠성에 매이고 부처님 좀 매이고 산신에 매인 거 오늘은 풀어드릴 테니까 손녀 아프게 하지 말고 할머니 훨훨 올라갑시다. 손녀 지켜주십시오. 그 지켜줄게요. 내가 지혜미 대주고 그래서 지켜주고 어떻게 공닦아서 앞으로 살아갈 길에 희망이 되고 안정 찾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손녀하고 실컷 풀어봅시다. 네. 선녀야? 꽃대신이야? 이뻐? 이쁘다 그래. 누군데 너? 나? 내가 누굴까? 모르지. 네가 누굴까 도대체? 살아서 못해본 거 다 해보고 싶은데. 다 싫어. 그러면? 여기 있을 거야. 거기 있어도 옷은 찾아라. 벌거벗고 있을래? 그러면 나 그거 싫어. 그러면? 나는 분홍 색깔이 좋아. 노란 저고리 다홍 치마에 붉은 기세 만끝 동안 자.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귀찮아서 먹고 자고 집에서만 있게 했어. 그러니까. 근데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네가 못 해본 거. 효진이한테 와서 사랑받자 공주 아닌데 공주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아프다 하고 누워있으며 남자친구 와가지고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지 밥도 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맨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지 어디 아프냐고 사랑 주지. 아우 너무 좋지. 그치? 그래 조금만 못 해봐. 짜증내고 욕하고 내가 맨날 시비 걸어. 그렇지. 네 아주 나쁜 년이야. 아니야. 그럼 뭘 잘한 게 뭐 있냐? 진짜. 그래. 너무 남자친구는 진짜 제발 제발. 그렇지. 다혜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가 않아. 그 옆에 있고 싶어. 걔 옆에. 네가 걔 옆에 있으면 효진이하고 걔는 헤어져. 안 되는데 그러면? 너는 죽은 사람이고 효진이하고 걔 남자친구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귀신이 걔를 짝사랑하고 걔를 좋아하니까 효진은 몸을 빌어서 그 옆에서 내 있는데 다 사주잖아. 그게 원만해? 사
아파가지고. 걔도 힘들어 지금. 효지가 맨날 아프다 해가지고. 응. 안 갈까? 응, 안 가. 가지 마. 응. 내가 보낼 거야. 아 싫어. 응. 싫어? 응. 알았어. 안 가. 나 안 가. 에휴, 안 갈란다. 그래, 가지 말고. 그래. 안 갈란다. 안 가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잠깐만이야. 됐어. 나 그냥 갈게요. 나 그냥 갈게요. 됐어. 너 거짓말만 살살 하고. 어? 잠깐만. 잠깐만이 어딨어? 야. 어, 숨 쉬어라. 네가 물에 빠질 갔으니까 용왕에서 왔다 말하지. 신이라 하니까 하늘에서 왔다 하니까 네가 들은 게 있으니까 하늘에서 왔고 그지? 물에 가고 수살기로 되고 천여귀신 네가 되고 자살기가 네가 되고. 맞아요. 그래놓고 신인 척. 네. 선년 척. 네. 할머니인 척. 동전 척. 내가 다 했어요. 네가 다 했지. 네. 이 집 조상이 이제 해보고 뭐라 해?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지키자고 왔고. 네. 네가 와가지고. 네. 얘를 자꾸. 네. 그런 가물에 들게 하고. 네. 그런 생각하게 하고. 네. 효진이 됐고 점은 얼마 안 받지만 그런 기운이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네. 꿈주고. 네. 아픈 게 신병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고. 네. 그랬어요. 꿈도 맨날 꾸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 가라. 자, 오늘날 이렇게 채식하죠. 예. 이렇게 정성 드릴 적에 우리 제자한테 이렇게 일신으로 오장의 부익천마디 맑 어둡게 가르고 있는 거는 용신에서 맑게 닦아서 너의 일신 성불 징여주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인연을 짓고 해야 될 일에서는 네가 어떻게 또 하면 되는지 네가 좀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 너무 게으르다. 응? 이게 다 조상 탓이고 신 탓은 아니야. 네 성격에도 조금만 그러면 네가 좀 이렇게 밝게 살아야 되는데 부지런하게. 네가 너무 부지런하지가 않고 많이 게으르다. 밥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꼼짝을 하기 싫다. 이게 다 조상 탓이야? 좀 부지런하게 살아라. 항상 집은 당장 이사를 못하고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 기운에 내가 들치고 살려면 항상 청소 깨끗이 정리정돈 깔끔하게 하고, 신랑이 있으면 주방에 네. 밥 냄새가 항상 나게끔 네. 네가 조금 신경을 써야 네. 복도 들어오고 네한테 건강도 주는데 네. 그리고 너는 누린 거 빌은 게 조금 안 맞아. 네. 근데 어차피 강아지를 키우잖아, 반려견을. 네. 그럼 네가 더 깔끔하게 청결하게 해야 네, 네 명준 할머니도 너한테 많이 왕래를 하면서 도와줄 수가 있고 네. 안씨 집에서도 왕래를 할 수 있어야 네. 신랑을 네. 지켜주고 네. 이세도 점주를 할 건데 네. 이런 문이 너무 많이 막혀 있다. 알았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맑게 소원성취 도와는 주겠으나 그 앞으로의 네 노력도 있어야만 되고, 앞으로 모르면 쌤하고 의논해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며 네가 별탈 없이 가정생활 잘하고 네가 꿈꾸는 가정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도와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예.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보는 것 같고, 뭐든 그냥 이제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고, 이제 그래도 난중돼서 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통해서 아빠도 만나볼 수 있었고 제일 보고 싶었던 건 아빠라서 아빠 만나보게 해주셔서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례자 같은 경우는 물론 조상 가물, 신가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조상을 잘 탄다, 사주상. 하지만 신이 와서 뭔가 물릴 수 있고 능력을 가진 신이 왕래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몸이 잘 타는 것뿐이고 조상 가물이 많이 들어온 거지 신을 받을 사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 연가는 이 이제 사례자의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뭔가 복면을 당해서 청춘에 좀 일찍 가서 한이 되니까 이 가장 친했던 이제 친구를 찾아온 것이고 그래서 못다 한 걸 이 친구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이제 꾸미자 이쁨 사랑받자 이런 걸 표현했던 거고요. 이제 남자 연가는 이제 지금 같이 사는 남자 친구의 아는 사람이 사고로 갔던 게 한이 되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뭔가 풀어보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몸이 아픈 거는 제일 먼저 아버지가 왕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원정을 풀어보자고 아버지도 풀고 사례자가 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건데 그러면서 아프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조상이 왕래를 하고 어디 가다 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허주가 많이 왕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 가물을 벗기고 신의 지켜주는 신 할머니만 왕래하게끔 문을 열어놓고 사례자가 조금 부지런하게 살면은 별탈 없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솔루션을 마쳤습니다.